저는 정말 오늘 노래도 많이 듣고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진행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김광석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아. 앞으로도 음악 작업을 계속하고 노래를 부를 거지만 가장 아련하고 깊숙한 내 안에 무언가를 끄집어낼 때 저는 김광석 씨를 떠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진짜 이 몸에서부터 계속 느껴지는데 두 분은 어떤 의미가? 같은 얘기죠. 네. 아마 어디선가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을 텐데 본인이 무척 뿌듯하게 느낄 것 같아요. 고마워 얘들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너무 저는 그 비틀즈 네네. 비틀즈는 제가 음악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광석이 형은 광석이 형 목소리나 그런 노래라든가 무슨 따뜻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빈 구석이 있어도 우린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형의 그런 느낌. 정말 정말 따뜻하네요. 그 이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김광석의 존재가 저한테는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고요. 두 분 선배님 정말 2주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군요.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 좀 궁금한데 요즘에 다음 주에는 어떤 걸로 부르실 건가요? 네, 다음 주에는 피디님이 연락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 거고요. 그 2년 전만 해도 저희가 네. 겨울에 좀 이렇게 2년 전 겨울에 비하면 요즘에 거리에 나서서 저희가 막 노래를 하고 이럴 일이 많이 좀 없어졌어요. 이게 좋은 건가요? 이런 느낌이? 아, 뭐 저한테 저를 보고서 말씀하시니까 네. 요즘에 팽팽 놀고 계신 손병희 선생님. 예, 뭐 겨울 지난 겨울에는 대단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단 진일보했습니다. 뭐 지지 여부랑 상관없이 우리가 정상 국가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민중가요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거리에서 노래 부를 일 없죠.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가수도 아니니까. 네네. 하지만 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라고 편하게 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음악적으로도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이제는 광석이 형이 그랬던 것처럼 내 얘기 좀 더 하고 네. 네. 사랑 얘기 좀 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동안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어떤 뭐 음악적인 장르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네. 민중가요라는 표현을 좀 덜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뭐 저나 형이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중가요라는 타이틀을 이제는 우리가 좀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뭐 연기를 하든 뮤지컬이나 뭐 다른 뭐 장르의 활동을 하든 그거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이고 네네. 음악인으로서 우리 둘의 어떤 토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뭐 쉽게 얘기하면 계속 노래를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걸 하겠지만 그리고 내 좋은 걸 하겠지만 예전에 그 당시 가슴 뜨겁게 불렀던 노래를 이걸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이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저도 오늘 이 인연을 통해서 저도 두 분 선배님의 또 그런 길을 조금이라도 제가 함께 갈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고요. 최대한 저도 노력을 정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울리는 통기타 선율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인생을 노래한 우리 시대 최고의 낭만 가객 김광석 특집으로 함께 했는데요. 2018년 오늘 그의 노래는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과 추억 사이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광석의 노래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물론 미래와도 함께 할 텐데요. 우리의 현실이 버거울수록 그가 더 그리운 이유는 어쩌면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네. 이번 주 설기의 추천곡은 이 노래 한 곡이면 김광석 씨의 모든 스토리가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의 노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보라보라의 해피바이러스 설디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 아무도 배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마한